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이제 지금 반응 한번 해 볼까? 그지? 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시작했는데 아 시작했어요? 이게 원래 좀 늦게 뜨잖아요. 아 그래? 유튜브가 조금 어떤 거야? 마이크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저야 뭐 목소리가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 저는 뭐 목소리가 아주 크기 때문에 지금 다 나오네요. 와 뷰가 좋은데요? 괜찮은데? 머리 작아 보이려고 좀 살짝 뒤로 간 것 같은데 지금. 아 그래? 좀 더 뒤로 가야 되겠는데 지금. 아 행운이 너무 작아요 행운이. 잘 나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야? 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 예, 사람들 들어오시고.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와 많이 자, 들어오시네. 예, 이제 주주주 이제 들어오시네 이제. 예. 아 벌써 116분. 예, 많이 들어오시네 150명.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 저번 주 해보고 예. 이제 많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아까 HJ님께서 세 분 이렇게 볼 수 있다니 하시는데 그래. 저도 네. 와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같이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 진짜 오래됐죠. 오래됐죠. 근데 네. 이렇게 셋이 넷이 앉아서 우리가 방송했을 때 옛날에 주식 챔피언이다. 그렇죠. 아, 그 서울 경기 했을 때 몇 년이에요? 네. 그때 우리가 들어가면 그때가 한 5-6년 됐나? 그렇죠. 그 정도 됐어요. 네. 그때 넷이 꼬박꼬박 앉아가지고 네. 시작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그죠? 그때 재밌었어요. 네, 그때 재밌었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방송을 이제 만들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화이팅을 해줘야 좋은 컨텐츠가 나오고 그다음에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많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죠? 네, 맞아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주식 챔피언의 김현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네. 자 뚜기뚜기 메뚜기 나왔네요. 네 이렇게 네, 나오셨네요. 타이어 네. 놓쳤어. 아, 네. 아 제가 오랜만에 가지고. 네 뚜기뚜기 메뚜기. 오랜만에. 자, 네 오랜만에 했네요. 내가 나왔습니다. 대굴기 나온 지 오래됐네요. 네. 그렇죠? 네. 참 옛날에 우리가 그걸로 가지고 길을 넣어드린다고 많은 게스트쇼를 했었는데 네. 다시 새록새록하게 들어오네요. 우리의 세 분의 멘토님들이 원래 시장 보는 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다 다르죠. 원래 주식이라는 게 정답이 없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멘토님들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이렇게 세 분이 앉아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그 스토리를 만들어 볼 건데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문멘토님 어때요? 좀 시장? 아유 좀 갈팡질팡한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이게. 뭔가 리스크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시장에 반영되진 않는 것 같고 그걸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좀 잠잠한 줄 알았는데 또 치고 올라가니까 긴가민가 하게 되네. 네. 약간 혼란스러운 장세가 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 그래? 네. 뭐 시장 뷰는 뭐 황멘토 최고죠. 네, 우리 시장 뷰는 우리 민영 멘토님이 잘 맞춰요. 아, 우리 민영 멘토님이 시장 보는 뷰가 어떤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세요? 일단 뭐 지금 리스크가 네. 많은 건 맞아요. 그리고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문맨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느끼는 건 그래요. 이 만약에 불확실성 이런 리스크가 없다면 시장이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런 불확실성이 없고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 그러면 보통 그때가 고점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불안감으로 뭐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다라고 뭐 보고 있습니다. 그 유독성이 끝이 어딘가 이거 맞추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 끝이 어디냐 끝자리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도 이제 곤혹을 치렀던 게 시장 뷰를 정확히 맞추를 못해서 저는 하방을 한 번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한 번도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많이 네. 어려웠던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게 종목하고 시장 보는 눈은 완전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목을 특화돼서 보시는 분하고 시장을 특화대로 보시는 분들 다 달라요. 근데 이 유동성의 끝자락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 근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멘토님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좀 장난질 같다 네.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팔아낸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지금 작년 12월부터 해서 네. 지금까지 매도한 금액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네.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부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 네. 금리 뭐 최고폭을 올렸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신흥국부터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또 우리나라도 8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미국 또 테이퍼링 나올 수 있고 경제가 또 미국이 성장이 강할 거라고 전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미국으로 결국 환율 때문이라도 비중이 미국이 더 많아질 텐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단기적으로 좀 들어온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속을 수도 있는 저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수급이었습니다. 그 결론 외국은 단타네. 단타적으로 들어왔다. 단타적으로 들어왔다. 우리 황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뭐 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외국인 수급은 역시도 단타 수급이라고 봐요. 맞아요. 근데 외국계 수급이라고 보면 이제 외국계 자금은 두 가지로 보통 나뉘거든요. 네. 유럽계 자금하고 미국계 자금. 자금. 맞습니다. 근데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에 단타 성향이 많아요. 네. 근데 미국계 자금은 중장기 성향이 강하죠. 근데 지금 최근에 외국계에서 들어오는 수급은 유럽계 자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번 수급도 역시 단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사실 그 외국계 자금들이 없어도 지난 시장을 보면 올라왔거든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개인들의 힘이. 네, 맞아요. 네, 엄청났죠. 뭐, 개인들의 힘도 그렇지만, 네. 이제 선물 쪽에서도 그렇게 끌어올렸던 네, 그런 장이, 네.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외국계 자금들도 계속 빠졌잖아요. 굉장히 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계 자금들이 빠진 만큼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 네. 주가는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지 않을까. 네.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네. 또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뭐, 엊그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게 네. 거의 절반이 삼성전자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삼성전자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엄청 많잖아요. 엄청 네. 그럼 삼성전자 대응은 어떨까요, 문멘토님? 그거 꼭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1월달부터 횡보하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네. 가장 매수가 많은 종목이 삼성전자였는데 네. 이제 올라서 손절하는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제 본전 왔는데 맞아요. 이걸 팔아야 되냐? 끌고 가야 되는 끌고 고민이 많이 생기는데 뮤메토님 어떠세요? 저는 네. 좀 비중을 좀 위에 올라올 때 항상 이제 저의 투자의 네. 기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종목이랑 상관없이 네. 그냥 삼성전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는 올라올 때 매도하고 내려갈 때 이렇게 사놓는 네. 것을 또 선호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때 네. 저는 조금 매도를 해서 뭐 차익을 실현시킨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네. 단기적인 성향을 가졌던 분들은 여기 안 맞는 거죠. 자기 네. 옷에 안 맞는 옷을 그쵸. 입었는데 지금 네. 들고 있었다 빨리 나가는 게 맞는 네. 거고 중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거 가지고 차익 실현하기에는 네. 이 너무 좀 부러진다라고 제가 네. 표현을 하거든요. 네. 별거 아닌 수익이지 않나. 네. 그래서 오래 시간을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말자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단타적인 부분과 네.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르게 네.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90층에서 물려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 그런 분들 맞죠. 그렇죠. 맞아요. 네. 엄청 많은 네. 것 같은데 우리 황민용 멘토님 보는 관점은 어떠세요? 삼성전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삼성전자는 네. 그 애증의 종목 같아요. 네, 맞죠. 네, 애증의 종목. 아, 이게 맞아요. 이게 네. 분명히 성장하는 기업은 맞고 맞아요, 기다리면 빠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네, 기업이 맞아요. 아, 그럼, 네.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또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게 되고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앞에서 이제 문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로 봤다면 단기로 빠져나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과거에도 삼성전자는 성장을 계속 해왔지만 네. 올라갔다가도 그 상승폭의 거의 절반 정도를 다시 밀어내고 또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물리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험한 자리라는 걸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결국 시총상위주를 어쩔 수 없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시장 올릴 때. 당연히. 그래서 올라올 때는 잘 좀 정리를 해두고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사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수가 한 20% 이상을 생각하는 올라가서 네.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고민도 한번 해봐야 돼요. 진짜 헷갈려요. 맞아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네. 만약 여기서 삼성전자가 4배로 다시 9만 원까지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헷갈릴 것 같아요. 진짜 헷갈려요. 진짜 많이 헷갈려요. 문멘토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이제 그때가 와봐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9만 전자까지 진짜로 회복이 된다면 네. 솔직히 지금 다시 9만 가면 10만까지도 한번 돌파를 하던가 도전할 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수를 끌고 간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맞죠. 지수가 또 3,400, 500까지도 네.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또 이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하게 될 때 네. 지수가 가는데 내 종목 안 간다 이걸 또다시
반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종목을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지수가 또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삼성전자는 결국 지수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네, 네. 걔는 개별로 생각을 하고 네, 네. 사실 개별 종목 대응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의 뷰의 네. 달인, 달인 흥민영 멘토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네.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가는 거 맞겠죠.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도주, 시총 상위주의 일부 종목들만 주도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갔어도 사실 지난해도 올 초까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갔어도 다른 종목들도 사실 같이 끌고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같이 끌고. 그래서 초반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런 시총 상위주가 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동안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잘 접근하지 못했고 수급이 못 들어왔던 이유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시장이 빠지지 않을까?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인식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시장 이제 괜찮구나. 그러면 대기 수요들이 다시 또 몰리게 되면 삼성전자뿐 아니라 뭐 일시적으로 잠깐 소외될 수 있어도 다른 종목들까지 다 끌고 올라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좋은 현상이라 그러면 세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우리는 확고부동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 네. 삼성전자 지금 48억. 자, 문멘토님. 저는 팔 것 네. 같습니다. 팔 거. 네. 네. 우리 황멘토님은? 저도 산다 판다로 네. 본다면 저도 팔아야죠. 팔아야 돼요. 네. 저는 노 코멘트. 나중에. 아니, 설마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러면 당했네요. 당했습니다. 네. 아, 진행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조금 이게 그 60초 후에 공개해야 이게 조금 맛이 있고. 그런데 우리 딱 보면 최근에 코스닥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네. 네. 오늘 또 우리 코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갔을 지수 고점이 어디였냐면 2,800포인트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아예 버블 때? 네, 버블 때.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코스닥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코스닥과 코스피를 봤을 때 어느 쪽에 매수 관점을 줘야 되는 시점이냐? 본멘토님 어떠세요? 저도 이제 그걸 가릴 네. 때는 지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코스피가 낫느냐, 코스닥이 낫느냐. 사실 네. 요즘에 보면은 코스피 네. 중형주들도 코스닥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낫다라는 걸 보고 가는 것보다는 네. 이제는 진짜 개별 종목 장세, 저는 이제 업황이라든지 네.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적자가 안 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네. 난 기업들 되게 늘어났고요. 네.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유지가 되는 기업도 생겼고 네. 네. 거기서 또 실적이 늘어난 기업도 생겼단 말이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코스닥 코스피랑 무슨 상관이냐? 사실 네. 기업이 가진 가치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다 코스닥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에 조금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딱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황민토님 어떤 생각이에요? 네. 원래 그 대답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좀 살짝 네. 좀 달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약간 네. 중립을 지키시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올라오는데 네, 코스닥 올라왔죠.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 테마주 장세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갑자기 급등하다가 또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코스닥 쪽으로는 지금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장이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지금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라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널뛰기 장세가 계속 널뛰기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수급이 먼저 들어오게 된다면 거래소 대형주 쪽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네. 싶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거래소 대형주들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때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오늘도 코스닥을 좀 샀고 네. 그럼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이 두 개가 있어요. 네. 보면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인데 기본적 분석은 우리 황민철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강하게 네. 울고 밀고 올라간 자리인데 여기서 코스닥에서 그래도 봐야 할 업종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낫지 않을까? 우리 개인 투자자는 대형주 사기에 좀 자본 여력이 많이 작잖아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뭐 카카오나 네이버 사기, LG화학, 뭐 삼성바이오로직 사기에는 좀 무겁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좀 돌려서 우리 개인들이 코스닥을 좋아하세요. 일단은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코스닥 업종에서 좀 안전한 업종이라든지 앞으로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문멘토님 어떤 업종을 좀 보고 계세요? 요즘 이제 뛰어 올라오는 종목들 특징이 예, 저는 네.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이렇게 급등주들이 되게 예, 많잖아요. 예, 많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의 특징이 뭔가라고 하면은 주식수가 일단 좀 부족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품절주라고 표현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품격주, 많아요. 예. 근데 예전 같았을 때는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잡주라고 할 만한 막 예. 적자 기업이라든지 네. 뭐 테마 기업들 이런 거 네. 올라갔었는데 네. 요즘엔 이제 실적도 좋으면서 뭐 네. 메타버스라든지 네, 이런 그렇죠. 업종 테마에 엮여 있는 기업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것들. 예. 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께서 진짜 단기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수익을 좀 지금 시간에 시장에 소외당하지 않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은 네. 일단 실적을 보되 역시 이제 주식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가지고 좀 바닥에 좀 깔려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잡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바닥에 깔려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격이 싸니까. 네, 가격이 싸니까. 일단 싸니까 네. 좋다고. 네. 근데 그것보다는 네. 이제 네. 앞으로 저는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역시 공약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올 거고 정책 네.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정책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나올 수밖에 없는 테마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 현상으로 뭐 저출산 같은 경우도 네, 그럴 그렇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역시 이제 5G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 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N자 반등으로도 올라가겠지만 네, 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얼마나 네. 신선합니까? 네, 이쪽에도 수급이 몰릴 거라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그렇게 공략을 하신다면은 네. 역시 좀 메리트 좋은 기업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우리 한민 멘토님 어떠세요? 네, 저도 사실 그 문현진 멘토님하고 좀 비슷한 입장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네. 종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네. 당연히 올라가는 종목보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네. 즉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사실 테마예요. 테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테마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돌고 돈이구나. 돌고 돌아요. 네. 결국 지금 올라가는 테마들도 나중에 또 지고 아직 안 올라가고 있는 테마들도 다시 또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돌죠, 네. 그렇죠. 돌고 도는 테마 중에서 아직 움직이기 전 그런 테마들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좀 이 종목들을 볼 때 코스닥 종목들은 탄력은 큽니다. 탄력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살 때 올라갈 때 사면 올라간 탄력만큼 또 빠지는 탄력도 크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해서 예. 밑에 있을 때부터 좀 조용히 잡아놓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본다면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뭐 어떤 거? 저는 지금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게 예. 코로나 피해주들이죠. 피해주들. 네.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테마.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화장품들을 계속 많이 얘기해 드리거든요. 화장품. 네, 결국은 지금 미국도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나중에는 마스크를 또 언젠가 벗게 되고, 그리고 또 사회활동도 예전보다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결국은 다시 올 수밖에 없는 테마 중에 하나는, 결국 경기 민감 테마 중에 화장품입니다. 네, 이쪽을 네. 좀 네, 보시는 보자.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최근에 좀 눌림이 들어왔었죠. 지금 최근에 눌림이 네. 있고 네, 맞아요.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뭐 실적에 대한 베이스들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 마스크도 언젠가 우리가 마스크 벗으면 뭐 하겠어요? 네. 마스크 벗으면 뭐 당연히 화장해야겠죠. 그렇죠. 네. 딴 생각 있는데. 네, 맞아요. 그렇죠. 마스크를 벗으면 생각만 하죠. 화장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 그 황민영 멘토님 보는 업종은 네. 화장품이라면 우리 민 멘토님 보는 업종을 한번 찍어준다면 우리 시청자님을 위해서 업종을 조금 우리가 뭐 이런 업종을 좀 봐주자라고 했던 네. 업종이 있다면 사실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네. 저희 지금 채팅으로 아마 많이 올라올 겁니다. 네네. 제가 뭔 종목 좋다고 했습니까? 네. 한번 물어볼까요? 아실 거예요. 자 우리 그 민영 멘토님이 자 무슨 업종이 좋다, 종목이 좋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안 나올 시간 민감한데 먹거리 하나 나왔고 쇼핑 하나 나왔고 네. 쇼핑 하나 먹거리 또 뭐 있어요? 어떤 자, 분들이 음식 예, 또 뭐요? 게임 또 음식 게임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유유상종님은 시젠 얘기했네. 시젠 갖고 있나 보다. 유유상종님 나가세요. 먹거리 5G 2차전지 많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먹거리가 좀 많잖아요. 그죠? 커피 식음료 네. 보안입니다. 네. 네. 보안 맞아요. 게임. 먹거리가 많네. 물류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딱 나왔네? 식량 네. 뭐 먹거리네? 네, 네. 먹거리 쪽이라던가 그리고 네. 저는 이제 게임 역시나 네. 코로나 피해주도 정말 메리트가 높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과거에 작년에 네.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공략을 좀 하려고 했던 터라서 네. 지금은 이제 다시 안 보고 저는 이제 또 새로운 먹거리가 이제 식량이라던가 네. 또는 보안, 게임 이쪽으로 네. 가지 않을까 싶은데 보안은 좀 너무 셌어요 최근에.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네. 그걸 맞죠, 빼고 제껴 본다면은 네. 이제 게임주
게임주랑 역시나 또 식량 관련주 이쪽에 먹거리. 일단 네, 제가 조금 주력으로 한번 어필해보고 싶은 종목군인 것 같습니다. 그래. 먹거리는 이상기후 때문에 폭염과 이런 것 때문에 먹거리는 이슈가 되는데 근데 잘 안 가요 걔가. 아 맞아요. 쉽게 안 가요. 맞아요. 이거는 좀 인내심이 필요한 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고 근데 기다리면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맞아요. 왜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가 좀 있거든요. 뭐 먹거리 같은 거 물가를 올리려면 눈치를 많이 보여야 되거든. 근데 최근에 라면값들을 올려오고 네. 그 다음에 또 먹거리에 대한 비상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우리가 영향이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건데 근데 장기적인 모멘텀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먹거리 되게 좋게 보거든요. 맞아요. 미국이라던가 네. 지금 중국은 벌써 수출 제한 이런 것도 많이 났어요.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국 맞죠. 먹고 살이 네, 바쁘다. 맞아요. 맞아요. 곡물값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맞아요. 그럼 저는 좀 달리 다 맞는데 저는 잘 요즘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게 폴더블. 폴더블. 아, 폴더블. 네. 네. 지금 아마도 갤럭시 또 언팩 네. 행사가 있고 네. 왜 그러냐면 그 최근에 뉴스페이퍼를 보면 MZ세대들이 바뀐 문화들이 있어요. 명품. 네. 그다음 희소성. 그렇죠. 그다음에 가치. 네. 이런 거 엄청 따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 왜 그러냐면 그 폴더블을 좀 봐야 되는 관련주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반도체 공급 때문에 많이 만들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시도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폴더블이 작년에는 280만원, 270만원이었는데 삼성전자의 계획은 대중화. 그래서 가격을 180만원대, 190만원대 이번에 출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많이 낮추더라고요. 네. 네, 많이 낮췄어요. 이거 네. 폴더블을 대중화 시키려고. 근데 이게 품귀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젊은 친구들이 골프? 골프 하시잖아요. 네. 골프장 가면 대기를 해야 해요. 엄청 많이 네. 젊은 친구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명품. 네. 명품. 오픈런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예, 이번에는 폴더블 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를 네. 좀 잘 봐야 되지 않냐라는 부품 단들은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희소성은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희소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 네. 돈을 벌고 원래 취미를 즐기고 뭐 하잖아요. 근데 네. 여행도 못 가고.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쌓여있는 돈을 그래 나를 위해서 좀 평소에 쓰자. 못했던 거 네, 쓰자. 네, 좀 비싸지만 네. 평소에 네. 못했던 거 쓰자 그래서 명품관에서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줄이 막 네. 답도 안 나오죠 그 지난번에 편의점에서도 명품을 팔았는데 네, 싹 다 팔렸죠 네, 맞아요 네. 그 희소성이 진짜 지금은 좀 지금 젊은 친구들이 네. 재테크 수단이 우리가 옛날에 우리 컸을 때는 그냥 저축만 한다는 그런 재테크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판매를 이루는 일들이 네. 많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이 그 재테크 수단이 그 명품의 판매량을 되게 많이 높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죠? 네.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완전 변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런 분석들을 제가 듣다 보니까. 네. 게임주도 역시 매력이겠구나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게 있죠, 네. 게임도 요즘에 사고팔고가 돼요 많죠, 서로 이렇게 거래도 되고 네. 근데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캐릭터 꾸미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게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인데 아 이쁘게 꾸며야 됩니다 이거 그러다 보면 네. 돈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꾸미는데 제 옷을 꾸미는데 돈을 좀 안 쓴다 하더라도 네. 온라인상에서 왠지 그렇죠. 만족감 그래서 메타버스 네. 그렇죠. 그 게임에서 뭐 아파트 사고 맞습니다. 캐릭터로 뭐 캐릭터도 옷도 입고 명품도 입히고 이런 네. 산업들이 되게 많이 커질 수 있는 네. 지금 관계가 아닌가 그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딱 좋은 분석인 것 같아요. 네. 한 달을 걸친다면 게임은 캐릭터를 꾸미잖아요. 네. 화장품은 본인을 꾸미는. 아, 그래. 아 뭐 어필 시간입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살짝 어필한 것 같아서. 네. 지금 당장 전화 주세요. 아, 전화가 없으면 전화도 못 합니다. 네. 가로분. 아 맞네요. 네. 전화가 없으면. 전화기 사면 뭐합니까? 네. 게임해야지요. 게임해야죠. 본인을 꾸며야죠, 본인을. 화장을 해야 셀카 찍죠. 네. 네. 그러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휴대폰으로 열심히 또 화장해서. 화장을 잘해야 셀카 잘해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네요. 다 연관됐네. 그 다음에 이거 찍혀가지고 캐릭터 만들어서 판매하고. 판매하고. 그렇죠. 와, 이게 지금 MZ세대의 대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딱 MZ네요. 이게 그 생활의 그 아이디어들이 이게 주가와 영향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기차는 어떻게 보세요? 아, 전기차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 아무래도 이제 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네. 뭔가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2025년까지 네. 이제 가솔린이라든지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내연기관 자동차 네, 네. 팔게하고 2025년부터 네. 전기차를 팔게 하겠다. 네, 네. 그런 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이건 정책 때문에 내라도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으로 네. 본다면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뭐 물적 분할 이런 거 많이 네,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근데 사실 그 물적 분할하는 이유도 기업들이 이제 시장의 돈을 좀 땡겨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네. 그러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네. 해요. 그 말은 네.
지금 네. 당장은 고점일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쉬고 네. 있는 종목들은 다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장기로 본다면은 역시 저점에 잡았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황민영 네. 멘토님 전기차 어떻게 보세요? 네. 뭐 2차전지 아직도 막 많이 달리고 있는데 사실 뭐 일부 종목들은 달리기도 하지만 네. 또 일부 종목들은 또 빠지고 있잖아요. 있죠, 예. 지금 옥석이 좀 가려지고 있는 시기일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자동차는 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내연기관차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판매가 되어 왔고 어느 정도 안전이 좀 검증이 되어 왔는데 사실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쪽에 문제가 이제 조금씩 네. 조금씩 터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기차를 또 타고 다닌다고 해도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은 전기차 충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한숨 자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은 좀 문제가 네. 있어서 지금은 앞으로 미래 성장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바로 급속도로 다시 한번 또 튀어 올라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한 차례 시세가 왔잖아요. 네, 그리고 왔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잠시 또 잠잠하다가 다시 한번 네. 뭔가 뭐 또 새로운 그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차를 살 때 우리 차를 몇 년을 보냐면 몇 년 보세요? 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저는 보통 한 5년 정도 그쵸? 보고 사죠. 우리 황민토님은? 네, 저도 지금은 한 5년 정도. 5년 보죠? 네. 우리가 경유차를 지금 샀다고 생각하면 5년 후에 팔 수 있을까요? 난 그 생각도 해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차를 많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네. 경유차는 좀 꺼려야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 내연기관이 거의 없어지고 현대차, 기아차도 역시 발표를 했듯이 나중에는 내연기관에 차를 잘못 사면 팔 때가 고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많이 해봐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또 리스크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자동차 판매량은 어떨까?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연기관은 네. 내연기관대로 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네. 매기겠지만 네. 모든 산업에 다 갑자기 상용화 되진 않을 거라고 네. 보기 때문에 네. 일단 팔긴 팔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이제 전기차 비중이 점점 높아지겠죠. 근데 네.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또는 네. 내연기관에 대한 세금의 네. 이제 과중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긴다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결국은 차를 교체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러면 신시장인 거잖아요. 네. 새로운 네. 시장이 네. 열리는 거기 때문에. 네. 현대차는 이제 전기차가 보급이 되는 그 순간 불로리 돼버리는 거죠. 바로 그래요? 그냥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메리트가 있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자동차 생각해요. 업종은 황멘토님 내년까지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많이 시세를 냈잖아요 상반기에. 네. 그럼 판매량이 내년까지 이어질 건가라는 것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해요. 자동차 관련 주들.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업종은 네. 네. 현대 기아차 우리나라 국내 차를 자동차를 기준으로 본다면 네. 사실 주가는 좀 비싸요. 비싼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우리가 IT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좀 성장 산업 궤도에 있는 네, 기업. 그런 기업이고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이게 제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성장에 대한 어떤 큰 폭의 증가세 주가가 그렇게 레벨업이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솔직히 저도 좀 놀랄 만큼 레벨업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뭐 현대기아차를 본다면 사실 지금은 좀 투자하기에는 좀 꺼려지는 많이 올라왔다. 네, 그런 업종일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그 완성차 업체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기술, 뭐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또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쪽은 좀 그래도 더 볼 수 있겠지만 개별적인 뭐 현대기아차 완성차 업체들은 조금은 피하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애플카는 너무 아직까지 네. 이제 좀 네. 초기 단계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네. 하게 되고요. 네. 일단 사실 이제 전기차도 그렇지만은 네. 이제 자동차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까 네. 황민영 멘토님께서 네.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그 제조업이잖아요. 이 제조업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자동차에 주목하기보다는 제조업의 변화 저는 이제 로봇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동화라고 하잖아요. AI라든지.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이쪽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를 하게 되면은 역시 중국 쪽에서 해킹 이런 것들이 그렇죠.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안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황민영 멘토님 어떠세요? 사실 애플카 네. 어찌 보면 관심은 되게 확 엄청, 들어오잖아요. 엄청 땡기죠. 그렇죠. 애플 네. 쪽에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네. 그러면 네. 정말 뭔가 이쁜 네. 이쁜 차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사실 자동차라는 거 삼성의 네. 경우에도 네.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다가
결국은 네. 고전을 면치 못했죠. 네. 그런 것처럼 아, 사실 자동차라는 건 우리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전통이 있는 네. 어느 정도의 네. 그 기반이 기술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네. 신뢰도가 쌓여 있는 그런 업체도 네. 아니면 네. 사실 우리가 소장용으로는 소장용 정도로는 우리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제로 사서 타기에는 그래. 조금은 무서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차 생긴 게 네. 마우스가 생겼어요. 그렇죠. 약간 네. 그 MZ 세대이기 때문에 네. 아, 좀 땡깁니다. 아, 땡기면은 네. 하나 사고는 싶은 생각. 사서 땡기더라고요. 네. 차고에다가 차고에다가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플카의 모션들을 보면 네. 엄청난 혁신이에요. 만약 진짜 그대로 나온다면 한번 새로운 건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전기차가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전기차에 되면 우리나라와 네.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뭐가 될 때, 여기 현대기아차 애플카 연관이 있으면서 되게 작년에 엄청난 시세를 냈거든요. 연초에. 그 그렇죠. 다음에 LG전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만약에 우리나라의 부품 전장 사업하는 업체들이 애플카와 협업을 한다면 정말 큰 퍼포먼스가 나지 않을까. 맞아요. 이걸 잘 관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벤츠에서 이제 언제가 시발점이 되냐면 벤츠 EQS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올 연말에 되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플러그젝 세단에 처음으로 발표가 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라고 봐요.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그다음 인프라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큰 시세를 내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강하게 시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2차 업종이 뭐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모멘텀이 좀 많은 충전기 인프라 쪽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건 공감됩니다. 저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전기차들이 굉장히 이쁘게 네. 만들어졌잖아요. 예쁘죠. 예, 예쁘죠. 뭔가 다른 차 같아요. 기존의 내연기관차 말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네. 만들 기존에도 그 내연기관차를 그렇게 그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든 거잖아요. 네. 왜 안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연기관차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참 잘 팔렸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팔렸을 건데 그 네. 기술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전기차를 위해서 남겨놓은 건지 그럴 수도 있겠죠. 의문이 들어요. 아, 토론이 열띠게 좀 열기가 네. 올라가는데 지금 1800분 넘게 보고 계십니다. 아, 아유,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보다 또 엄청 많이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놓치고 네. 지나간 슈퍼챗들이 너무나 많은데. 인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로켓트님이 지금 눈에 그리고, 보이니까. 네. 대표로 그냥 감사 인사 받으세요. 네. 로켓트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네요. 네. 네. 아유, 너무나 많이 해주셨네요. 코구마님 5번 해주셨다. 아, 코구마님이 5번.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코구마님, 나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무슨 차 타세요? 우리는 자전거. 저희는 자전거 탑니다. 우렁차. 자전차. 네, 네. 네. 우렁차 막 이런 거 타고, 그죠? 우렁차 타고 댕겨요. 네. 네. 저희가 좀 아재 개그 좀. 네. 저는 MZ 세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MZ 세대. 네, BMW 아세요? 예. 네. BMW. 아, 이게 뭐, 버스. 버스 들어봤는데요. 지하철 뭐 이런 거. 아, 예. 네. 버스, 메트로, 네. 그 다음에 워크. 아, 됐나. 네. 오늘도 네. 걸어오시더라고요. 예, 네. 걸어 담기죠. 걸어왔습니다. 예, 네. 아, BMW. 원래 그 회장님들은, 네. 그 회장님들이 주로 하는 운동이 뭐냐면 차를 잘 안 타고 하루에 만보 걷기를 한대요. 무조건 만보 걷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만보 걷기를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오늘이 5,000 걸음뿐이 못했다. 그러면, 매일 또 그걸 채워가지고 꼭 채운 대요, 만보. 아, 그럼 15,000? 네, 그럼 15,000대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만보를 채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되게 어렵대요. 그 자기와의 싸움인 거야. 이게 하루에도 빼놓지 않고 만보를 걷는다는 게 엄청 힘든 거죠. 또 모자란 부분도, 맞아요. 그런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하루에 만보 걷기 운동을 하면 진짜 많이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제가 제일 적게 걸었을 때 한 400보 걸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400보. 아, 반성이 되네요. 갑자기. 네. 걷기 아. 운동을 하면 진짜 많이 도움이 네. 돼요. 그래서 회장님들이 제가 먼저 그 물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까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자기 관리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몸이 건강하고, 매매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잘해야 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언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이렇게 그렇죠. 참고를 할 건 참고하고, 맞아요. 솔직히 우리가 다 맞힐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네. 인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 우리가 다 맞힐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근접, 하게 방향을 잡아주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했고 네. 아까도 어떤 분이 보니까 우리 세모님의 멘토님 중에 수익률이 누가 제일 좋아요? 회원 가입할게요. 이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올라갔는지. 아까 제가 딱 보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 정말 명, 네. 돈을 벌 수가 없어. 그 명절 때 그 가가지고 애기들 그 앉혀놓고 누가 제일 싸움 잘해 이기는 네. 사람 돈 줄게 이런 느낌이야. 이건 의미가 없어요. 싸움 치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네.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 거냐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봐요. 네. 맞아요. 그래야 우리 장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다 안 났다. 아 좋다 안 좋다 이거를 논하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럼 미연님 멘토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린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주식이 네, 사실 네. 이제 지식 싸움이다 뭐 사람들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정보만 있으면 내가 돈 벌 수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그냥 딱 냉정하게 키워드 하나로 말한다면 네. 주식은 멘탈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무조건 정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네. 멘탈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따끔하게 많이 뭐라 하는 이유가 사실 지식이 아무리 쌓여도 멘탈이 기본이 안 되면 다 무너져버려요. 그냥 마음이 안 되니까 겁나서 알고 있음에도 팔아버리고 또 손절해버리고 또 알고 있음에도 물려버리는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결국은 좀 냉정함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마음, 마인드, 좀 강인한 멘탈을 좀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황멘토님은요? 사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사실 보면 우리가 농구 선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길거리에서 스트릿 농구 하시는 거 보셨죠? 네. 드리블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화려하죠. 근데 결국 근데 그 스트릿 농구 하시는 분하고 농구 선수하고 하면 농구 선수가 이기겠죠. 네, 왜냐하면 슛의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그럼요. 결국은 네.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슛을 잘 이제 수의 결정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주식을 보면 이제 마치 스트릿 농구를 하시는 것처럼 뭔가 장기술에 되게 의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 정말 뭐 화려한 뭔가 차트를 집어넣고 이런 것들.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골 결정력이에요. 네. 그 결정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심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게 사실 저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절반 이상 뭐 70% 가까이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리를 좀 먼저 잡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뭐 기술들을 배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리와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 가장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만 딱 내가 지금 100만 원 있다. 그럼 뭐 살 거예요? 그 시장에 내가 지금 100만 원 딱 네. 있다. 그럼 뭐 살 거예요? 조금 더 보태도 안 됩니까? 내가 1000만 원 있다. 그럼 딱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세요? 아, 딴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갤럭시 폴드 살라고. 아, 그래요? 네. 그걸 사고 싶었는데 네. 종목을 고른다면은 네, 종목을 언급하는 게 조금 예, 네, 정말 하지 말고 네. 업종을 한번 언급해 보세요. 내가 네, 내가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어느 업종을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아, 있죠. 제가 요즘에 진짜 게임을 좋아해서. 네.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분석도 분석이지만 네. 내가 자주 관심이 있는 거에도 주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각도 다 다른 게 사람마다 관심사가 달라서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제가 요즘에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게임 진짜 잘 만들었고 게임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1000만 원 있다면 저는 게임주로 살 것 같습니다. 아, 게임. 네. 우리 황미영 멘토님 1000만 원 있다. 그럼 뭐 사고 싶어요? 어느 업종? 사실 뭐 화장품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식상할 것 같아요.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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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상할 것 같고. 아, 화장품? 네. 네. 화장품 아니에요. 제가 뭐 협찬받은 뭐 협찬 없어요. 받았어요. 네, 협찬받은 것도 없어요. 협찬 좀 받으세요. 했으면 괜찮은데. 네, 협찬도 좀 네. 해주시면 제가 좀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네. 일단 지금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만약에 편하게 좀 놓고 싶다 네. 그러면 전 주식보다는 네. 사실 저는 달러 쪽이 좀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달러 쪽에 뭐 예금을 넣든 네. 그쪽에 투자를 좀 해놓고 나머지 뭐 주식 하는 대로 또 하고 사실 저희 그 회원분들도 요 연초부터 달러 쪽에 투자를 좀 해놨거든요. 많이 잘하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가시는 것도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저는 금을 샀으면 좋겠어요. 아, 금은 뭐 네. 그럼 왜 그러냐면 금이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 생각했던 만큼 금이 역사상 인류상 금이 지금 얼마까지 유통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많지가 않아. 그냥 올림픽 수영장으로 얘기하면 그 수영장 있잖아요. 그 크기에 여섯 개뿐이 안 돼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것뿐이 안 돼요. 그 희소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가 20년 전 때 금값이 얼마였냐면 5만 원, 6만 원이었어요. 한 돈에요. 아. 네. 지금 얼마죠? 지금 28만 원? 20만 원도 넘어가. 네, 20만 원 넘어가. 28만 원, 27만 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주식만 할 게 아니라 아까 황민영 멘토님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재테크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뭐 네. 달러도 있고, 그쵸. 뭐 ETF도 네. 있고, 뭐 요즘은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만 오르지, 온리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그 달러도 투자할 수도 있고, 미국 주식도 살 수도 있고, 중국 주식도 살 수 있고, 그다음 배터리 전체적인 ETF 상장돼 있는 ETF도 살 수 있고 이런 세상이라 이런 정보 공유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듯이 우리가 현상을 잘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올해 주식시장은 고냐, 다운이냐? 딱 이렇게 한번 정, 이제 8월이잖아요. 이제 8월에 이제 휴가도 끝났고, 네. 이제 거의 이제 휴가철도 이제 끝나잖아요. 이제 하프가 네, 왔는데, 이제 네.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올해 몇 개월 남았어요? 벌써 이제?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남음에 있는 주식시장이 다운이 될 거냐? 계속 흘러갈 거냐? 참 고민 한번 해보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는데, 우리 멘멘토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못 먹어도 다운. 다운? 네, 다운. 한번은 네, 뭐 먹어도 뭐가 아닙니다. 네, 그냥 못 먹어도 된다. 다운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저는 운전 스타일도 네. 되게 안전제일주의로 네. 생각하고, 네, 그렇죠. 오늘 사실 네, 게스트로 온다고 해가지고, 네. 저 어디 철물점 가가지고 노란 모자 있잖아요. 네. 저 안전모자. 네. 그걸 사서 올까? 아, 그거 써도 돼요? 네, 그거 사서 좋은 아이디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쓰고 오면 되지, 안전. 아, 그러니까요. 안전제일. 안전제일 적혀있는 거. 그걸 다음에 네. 쓰고 오고 네. 싶다 싶은 게 네. 저의 투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아무래도 보수적인 성향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올라온 종목들을 다 매도해버리고 막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사서 기다리고 이런 걸 하다 버리, 네. 버릇이 있다 보니까 네. 지수가 이렇게 조정 없이 올라왔을 때는 뭐 사실 더 올라간다 생각하고 투자해도 되겠지만 네. 저는 그래도 조금 욕심을 좀 버리고 그냥 네. 비중을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죠. 아무래도. 그치. 근데 그 마음을 우리 시청자님이 알아주면 되는데 네. 그걸 왜 몰라줘? 모르시기 때문에 맨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막 혼내고. 제가 맨날 목소리만 크고. 그렇다고. 예, 혼낸다고 하는데 그게 진경어린 얘기라고 좀 받들어요. 네. 왜 그러면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내일도 시장 열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10년 후에도 네. 열려요. 맞습니다. 100년 후에 죽고 저승에서도 열려. 아, 예. 아 계속 열리거든요. 그래서 안전제일 그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들 왜 또 살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흔히들 얘기할 때 왜 틀리냐 왜 욕하는 분들 아, 되게 많은데 이건 좀 비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우리 황 멘토님은? 일단 어찌 보면은 또 네.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네. 방송을 지난번에 봤거든요. 근데 네. 현금 비중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네. 주식을 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문멘토님께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늘려놔야 된다. 늘려놔야 주식도 된다. 같이 하지만 네. 이런 입장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은 그래도 30% 정도, 30, 40% 정도. 하지만 주식 비중이 좀 더 높죠. 그래서 고냐 스톱이냐의 그 개념으로 따진다면 사실 저는 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같아요. 비슷해요. 현금도 갖고 있고 주식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식 비중이 조금 더 높으냐 아니면 현금 비중이 조금 더 낮으냐 그 차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문현민토님이 네. 네. 목소리도 크고 네. 뭐 얘기할 때 꽂혀서 얘기할 때 굉장히 막 그렇게 하는 게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아니라고 얘기할 때 네. 그게 임팩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들으면 큰일 났다 주식 팔아야 되겠구나 인버스 사야 돼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참 모르시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운전 성향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현진이는 문현민 멘토님은 되게 조용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부산 사람이다 보니 억양이 세고 말투가 네. 좀 센 거지 말에 힘이 있다 보니까 세게 들리는 거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네. 것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오래 걸립니다, 도착지까지. 네. 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네. 그냥 되게 오래 걸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전운전. 안전 제일. 답답해 죽습니다. 저. 우리 황멘토님은 또 어떠냐. 또 다르게 황멘토님이 되게 조용하고 성격이 그러실 거라고 하지만 또 황멘토님은 또 스피드 광이에요. 예, 네, 또 이제 또 성격이 달라. 이게 완전 거꾸로라는 네, 것들인 네, 거죠. 맞아요. 네, 이게 성격이 민영 멘토님은 또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또. 맞아요. 그냥 저는 그냥 온리 불이고 그냥 온리 불이에요 그냥 쉬는 게 없고 이 성격 이렇게 세 명이 성격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문현진 멘토는 정말 정성스러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가장 나쁜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 아세요? 혹시 한 분 문현진 생각하는 가장 나쁜 전문가 약간 눈치껏 대답한다면 약간 가식적인 전문가 아닐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 우리 황멘토님? 원하는 것만 해주는 전문가 아닐까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만나고 어차피 내 거 아닌데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으니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욕 안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죠? 아, 그죠. 이게 전문가라는 거는 자기 주관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욕을 먹든 욕이 틀리, 우리가 뭐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점쟁이도 틀립니다. 네. 우리 방에 점 보시는 분 있는데. 맞아요. 우리 회원님이 점 보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아, 회원분들도 있어요. 네. 우리 SC 엔터테인먼트가 이름이 네. 회사 이름이 SC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네. 이거 네. 우리 회원님이 만들어지는 법인이 명의예요. 아, 점 보시는 분이요? 네, 점 보시는 분이 만들어진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 압니다. 아무도 고문 몰라. 고문. 예? 네? 예, 네, 아무도 몰라. 근데 야. 우리가 다만 그 최소한 리스크를 줄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경험이 쌓은 거지.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을 가르쳐 드리니 좀 참고하셔서 맞아요. 설령 틀리더라도 제발 따라다녀서 욕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죠? 민수님. 따라다니면서까지 욕을 한다는 건 있어 참... 있어. 있지 않아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죠. 네, 맞아요. 황명 멘토님이 네.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무슨 멘토 어때요? 엄청 많죠. 네, 많죠. 줄 세우면은 아 이거 진짜 운동장 제가 한 세 바퀴 돕니다. 네, 그냥, 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냥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종목을 주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증권 방송이라는 게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냥 종목 주고 뛰고 올라가서 급등주 줘가지고 막 수익 났다고 막 몇천 프로 몇백 프로 막 수익 났으니까 막 오세요. 네. 그냥 물량도 없는 거 추천해갖고 그 다음날 올라가면 막 사는 회원 가입하세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약장수죠. 약장수죠. 네. 그렇죠. 맨날 뭐 봤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건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공부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내가 잠깐 존재하는 게 그죠? 너무 당연한 질문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질문 하셔가지고 그러지 않는 사람 대다수예요. 저도 아, 대다수죠. 맞아요. 여기 지금 계신 네.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되게 중에 맞냐면 그냥 종목 주세요. 내 종목 올라가야 떨어져요. 이런 맞아요. 분들만 되게 많아요. 아, 제 종목 지금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목 주세요. 지금 여기도 엄청 많아요. 제가 상담할 때 이제 상담에서 질문 제일 네. 많이 하는 게 네. 왜 사셨어요? 네. 그리고 이거 어떤 기업이에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네. 뭐 알고 사셨습니까? 질문을 저는 상담할 때 네. 거의 뭐 필수 질문으로 항상 넣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는 사람 진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네. 상담하는 분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결과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자기가 뭘 샀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네. 어쨌든 잘 안 될 때 공통점이 그거라고 한다면 그걸 안 해야죠. 반대로 네.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반면교사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거 살까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 저거 네. 좋은가 봐. 저 사람이 저거 좋다고 해야겠어로 또 네. 자기 상담인 것 마냥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화가 날 때는 좀 있어요. 아 그래? 네. 우리 홍맨토님. 사실 예전에는 네. 주식을 공부할 네. 때는 저도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없었죠. 네, 요즘에는 예전에는 너무 없어서 문제였고 네. 요즘에는 너무 많아서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실 그 동영상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딱 네. 보면은 동영상으로 네. 여러 가지 그 강의라든지 그런 기법 강의라든지 네.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만약에 유튜버다.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만약에 뭐 수익을 창출해 왔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강의가 돈을 벌어 그동안 수익을 내서 실력이 있어서 쌓아놓은 어떤 강의라기보다는 사실 그 끌어들이기 위한 즉 클릭을 위한 그리고 그렇죠. 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식의 강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식도 이 공부를 처음부터 제대로 못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처음에 시작을 잘 못하면 결국 나중에는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돈을 또 잃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아, 이 사람은 정말 진정성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는 그런 뭐 한두 분 정도 좀 선택을 해서 그분의 어떤 강의 위주로 좀 듣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것저것 왔다 갔다 뭐 다 들어봐야 사실상 중구난방입니다. 네,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한두 분 정도를 좀 찍어서 픽을 해서
그분에 대한 강의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게 되게 답답하거든요. 네. 그런 분이 되게 많아요. 공부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현님, 멘토님이 시청자님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팁을 드린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일단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그 사용법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는 사실 내 돈을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의 돈을 뺏어야 내가 돈을 버는 시스템인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막연한 감정으로 주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옆집 순이 엄마가 돈 벌었다 하면 나도 지금 들어가면 돈 벌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분이 돈 벌었기 때문에 나는 물릴 수 있는 건데도. 그렇죠, 맞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 자본주의 관련 책들 EBS, 다큐프라임 뭐 이런 데서 책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좀 먼저 읽어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황멘토님은 지금 이 시청자님이 공부하고 있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유튜브 이런 데 강의를 보기보다는요.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읽는 거였거든요. 근데 책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어떤 책들을 선택하냐면 뭐 3일 만에 끝내기, 뭐 일주일 만에 끝내기 끝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주식을 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공부입니다. 주식은 끝이 없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제 시각을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산업적인 부분. 제가 예전에 도움을 좀 받았던 그리고 아, 이 책 좀 재밌게 읽었다라고 생각되는 책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해드려요. 물론 책에 대해서 제목을 얘기해드리면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PPL도 아닙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컵 주식을 사라.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바로 사지 않고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상품. 상품이 뭐냐면 손품, 발품, 기품 이게 세 가지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손품은 뭐냐? 우리가 타자 치면서 서치를 하는 거죠. 정보를 언제든지 서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 물어 네이버 씨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렇죠. 항상 질문하고 그다음 기품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귀로 듣는 거죠. 이거를 꼭 킵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발품. 나중에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내가 탐방도 가보는 거죠. 내가 주주다. 내가 이 회사를 투자하고 싶은데 어떠냐 가서 공장도 보고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회사도 또 찾아가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이 방송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써보고 그 다음에 발로 뛰어보는 이런 상품을 판다면 쉽게 이 어려운 시장에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멘토 혹시 뭐 준비 오셨습니까? 아니요. 항상 항상 이렇게 상품을 새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딱 자 히든 업종 한 번만 얘기하죠. 이게 우리 시청자님이 아까도 여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슈퍼책을 주면서 내일 올라갈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몇 개월 후에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을 찾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내일 갖고 시세 흔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하반기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고 봐도 손해가 없을 수 있는 업종을 찾는다면 마지막에 종목을 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업종을 찾는다면 이 종목 이런 업종을 우리가 연말까지 한번 투자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딱 한 업종만 찍어주신다면 블록체인 뭐, 블록체인으로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요? 블록체인. 다들 이제 또 식품, 게임 이런 거 이제 또 이야기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말 안 해드리죠. 뭐 다 이야기드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블록체인 쪽을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지금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들 있잖아요. 방산 업체인데 제가 뭐 거론할 수는 없지만 거기가 지금 보안이 털렸대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보안이 상당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보안 관련주 역시 관심 가지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과 같이 하지만은 저거 디지털 화폐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 가지고 또 모의 실험 하잖아요.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한다면 하반기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블록체인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황민영 멘토님, 우리 시청자님한테 팁을 딱 줘서 이 업종 하나를 딱 집어준다면 어떤 업종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반기를 생각을 한다면 맞아요.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 생각한다면
어, 거품이 한번 있었다가 좀 파져 있는 업종이 있어요. 네. 어, 그 업종이 바로 제약바이오 쪽. 네,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네. 아, 힘들었죠. 맞아요. 어, 근데 이 업종 중에서 선택을 그 약간 옥석을 좀 가려야 돼요. 네, 가려야죠. 예. 옥석을 가릴 때는 좀 빠져야 되는 건 결국 이제 코로나 이제 치료제라든지 이런 테마로 인해서 주가에 과도한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 말고 일반적인 제약주들 있죠. 네. 그런 쪽, 제약바이오 쪽. 그쪽이 네. 하반기엔 한 번쯤은 또 한 번 또 레벨업이 될 네,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가 되냐면 전기차. 아, 저는 전기차. 전기차 인프라 쪽을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나. 반도체 소부장도 한 번은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세게 네, 네. 움직여요. 삼성전자가 튀어 올라와서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쪽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래도 앞으로 이제 대세는 전기차가 아닌가 되게 관심 있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기차 뭐 2차 전지도 아직도 유효해 보이고 전기차 관련주를 하반기에도 탑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잘 보자라는 것들이 제가 하반기에 보는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내일 또 이제 금요일장인데요. 네. 우리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나요? 엄청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보니까 업황도 네.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면 채팅에 네. 뭐 이분하고 이분이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할까, 네. 저분하고 저분 만나면 또 어떤 대화를 할까, 특히나 네. 남들께서 이제 많은 네. 시청자분들께서 황민영 네. 멘토님하고 저하고 만나면 맨날 싸우는 줄 알아요. 막 몇 살 저도 그런 얘기 해요. 사람들 몇살 네. 잡고 니를 올라가면 굉장히 안 좋은 네. 그래. 네, 서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 되게 사이도 좋고 네. 뭐 네. 이렇게 저희... 의견 충돌이 없는데도 네. 저희는 네. 우리 그 네 명의 멘토님들이 다 친형, 친동생같이 지내요. 네. 사실 저희 그 보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맨날 뭐 싸운다, 니들 네. 싸운 거 아니냐.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 저기 채팅창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맞아요. 소설 쓰시는 네, 소설 쓰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요. 막 네. 이게 싸움을 붙여요 그냥. 맞아요. 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 안 했으면 네.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저희가 이제 계속 조금 더 진화시켜가지고, 이제 이 옆에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김두호 씨, 김두호 멘토님까지 네. 같이, 오늘 김두호 멘토님이 아까 7시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네. 참석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에는 우리가 그 서론, 본론, 결론을 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 이렇게 셋이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주 좋아할까요? 네. 자, 할까요? 1번. 아니다. 야, 듣기 싫어. 2번. 다 1번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어때요? 할까요? 말까요? 하면 해야 된다. 1번. 아니다. 2번. 한번 쳐보세요. 네, 2번 네. 나오면 바로 강퇴를 시켜줘서. 네. 네. 알겠죠. 어, 해야 된다. 앞으로 계속 이거 괜찮다. 아, 어, 주말 도배, 도배 아닙니다. 도배 쿵당쿵당이. 오, 채팅 진짜 빠르네요. 어, 빠르네요.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거 우리 시청자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계속 야. 해야겠네요. 예. 와, 엄청 많이 렉 걸리네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요. 렉이 걸립니다. 예. 제 공개 방송 때는 볼 수 없었던 예. 자, 채팅인데요. 예, 많이 900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많이 오시니까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네. 가지고 이제 내용을 좀 알차게 우리는 저번 주하고 이번 주는 그냥 테스트 스토리텔링 그냥 재밌게 꾸며봤다면 네.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분석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 정말. 저 오늘 즐거웠습니까? 아, 저는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항상 같이 방송한다는 게 얼마나 네, 즐거웠습니까? 방송을 봤는데요. 네. 막상 딱 오니까 네. 어,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분석을 통해서 시청자한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긁어드린다면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면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좀 우리가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어, 좋죠. 네, 철저히 준비해서 하면 네, 재미있을 네.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죠. 네. 다음 주에 아, 그거 보자면 가려운 거 좀 긁어주세요. 멘토님 많이 올라오는데요. 저희가 예, 가려운데 긁어드리겠습니다. 혼자 손을 네, 가지고 이렇게 긁어드릴 테니까요. 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또 다음 주에는 옆에 황민 저기 김도 멘토님까지 딱 만들어서 네 명이서 네. 분석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벤져스. 네, F4. 네. F4. 주식회의 F4. 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